캄캄한 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공장에 접근합니다. 자재 더미 위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던 남성이 사라지고 곧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베트남인 39살 D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공장 세 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. D 씨는 폐자재가 쌓여 있던 이곳에 불을 질렀고 불은 순식간에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. D 씨의 연쇄 방화는 같은 베트남 출신 고향 친구에 대한 질투심 때문. 장애인 친구인 S 씨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여름 휴가비까지 받았다고 자랑하자 친구가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겁니다. 그 친구는 손가락이 하나 절단되고 없습니다. 다른 공장에 취업을 하려면 어렵습니다. 친구가 이 공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쇄 방화로 공장 세 곳에서 경찰 추산 1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배포니까 배포만큼도 주위에서 시기를 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뭘 내가 정말 뒤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네요. D씨를 조사한 경찰은 베트남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한 D씨가 평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